배가 많이 고프다. 고기가 두꺼워서 빨리 안 구워지고 있다. 이거 마늘 좀 덜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치킨이라고 파슬리로 만든 파슬리? 파슬리. 파슬리로 만든 치킨. 고대박 파슬리 모르나? 파슬리라고 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제도 고현동에 있는 육갤러리에서는 고기를 구워준다. 다 구워지면 앙 하고 먹으면 된다. 배가 많이 고프다. 오늘 많이 돌아다녔다는데.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 무지개들을 아니 다 들었다 했네. 오늘 우리가 돌아다닌 데가 어디 갔다 왔지? 서맨 섬길. 서맨 섬길. 무지개길. 24코스. 그 안에 은방 마을도 들어 있고 은방 마을도 있고. 배고프다. 관광지 아닙니까? 대변인.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얼마나 탔겠습니까? 그대도에 계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제6회 학동 몽돌해변 불꽃축제도 갔다 왔다. 불꽃 튀기는데요. 아, 배 너무 고프다. 축제도 갔다 오고. 완전 막. 그 두릅 마늘 드시고도 배가 좀 고프네요, 그죠? 아.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요. 시간이 8시가 다 됐다. 말할 힘도 없다. 아, 이거 맞나? 아유. 걸리고 있으면 드시면 안 됩니다. 파라도 먹지. 고기는 아직도 걸리고 있고. 파라도 먹자. 파부터 먹자. 앙.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안 익는다. 아. 이거 안 익어도 구워도 되는 거 아닌가? 아, 네, 고기는 안 익어도 되는데, 돼지고기는
구워주시는 분이 인생을 할 때 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맞나? 소고기는 피가 좀 흘러도 되나? 그런데 돼지고기 아니죠. 이거 먹어도 되나요? 피만 사라지면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 맞다. 우리가 한우 먹다가 지금 돼지 먹으러 왔다. 근데 사장님은 저절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화력이 그렇게 좋으시니까. 소화력이? 네, 소화력이 좋으니까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막 느낌에 뭘 좋겠다 싶어서 먹으면 되는 거죠 뭐. 와, 고대박이가 말을 잘한다. 피만 사라지면 먹으면 그러면 먹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 네, 네. 저도 좀 참아보세요. 저도 좀 참아보세요. 아마 먹어야 되겠다. 모는 중이 그러면 안 되니까. 뭐, 고대박이가 그저도 연마차는 먹어도 된다고 한다. 일단 저는 양파 먼저 먹을게요. 저기 파슬리 소스도 그저도 연마차는 원래 상추 안 싸고 먹는다. 자, 앙하고 먹어보자. 먹을만하다. 먹을만해요. 응. 와, 나도 먹고 싶, 나도 먹고 싶네. 와, 나도 배가 고픈데. 고대방은 이끄도 먹어라. 그 다음에는, 자, 이것도 이제 먹어도 되죠? 자, 먹어도 된다. 이게 뭐라고 해? 치미추리. 치미추리? 치미추리. 치미추리에 찍어가지고. 아. 앙! 와. 우와. 맛있어. 육개를 하는데, 육개를. 여기는 육갤러리다. 여기는 육갤러리다. 궁금하면 와서 먹으면 된다. 육갤러리 맛이야, 맛. 좀 넘치네. 와, 장난 아니다. 고대박보다 빨리 먹자. 안 되겠다. 야, 파슬리 찍어서. 물 올리고. 여기 진짜 많이 왔네. 과천에 각자 자리가. 파슬리 소스다. 자, 이제 야, 지금에서 먹으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자, 먹어보겠다. 앙! 야, 맛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맛이다. 어? 코 막혀. 아유, 코가 막힌데. 코가 막혀도 또 먹을, 먹어야 된다. 네. 예, 바로 올려주세요. 우리는. 잘 먹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다 먹는다. 고대박보다 빨리 먹자. 안 되겠다. 와, 이건 왜 이렇게 빨리 드십니까? 아, 지금 부부력 반을 드시더만. 제가 곧 지나간 식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지나간 입맛이? 지나간 입맛이 돌아왔다. 감정사이다. 맛있겠다. 깜부에다 썼다 보니까 한맛 더 있다. 자,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올렸다. 안무에 쌌어. 지금 나올 때는, 나오기 전까지는 조용히 있더만은. 자, 뭐 먹자. 음식이 나오니까 막 떠들면서 막 먹어 느낀다. 지나간 입맛이 돌아왔는지, 그때 아침에 우리 밥을 먹고는 지금도 엄청나게 먹어야 돼. 계속 말할 때 또 먹자. 붉은 분이 고기를 잘 구워준다. 이거는 그냥 먹어도 되죠? 네. 뭐, 덜 익기 전에 먹어야 된다. 어제 밥보다 빨리 먹자. 아. 와. 고대방 맛이 어때? 와, 맛이 막 끝내주네. 말하기 전에 빨리 먹자, 안 되겠다. 와, 요새 뭐, 요새 뭐 장난 아니시네. 아, 요즘에 말을 너무 잘한다. 고기 맛이. 말 시키지 말아야 돼. 오늘 완전 진짜 행복한 날인 것 같아. 오늘 행복한 날이다. 행복은 저 문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문 열고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아, 계속 말 계속 해라. 난 못 자. 엄마야. 근데 말안 해야지. 나도 먹어야지. 이거 말하다가 육즙이 다 드시는 거야. 육즙이 살아있다. 여기는, 여기는 육 갤러리다, 육 갤러리. 갤러리 하면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고기가 있다, 여기. 고기가 있는 육 갤러리. 너무 좋다. 육 갤러리는 진짜 말 그대로 육고기들만 계속, 이게 뭐예요? 계속 말해라. 앙!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받을 수가 없네. 먹으려고 이거는 맛있다. 진짜. 천천히. 정말 맛있다. 앙! 궁금하면 육 갤러리 오시면 된다. 맛이 궁금하면 육 갤러리 오면 된다. 맛이 궁금하면.